오늘의 스타를 찾아온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경기도 양평군. 아침부터 어디에선가 정겨운 노랫가락이 들려오는데요. 왠지 익숙한 목소리인데 누구일까요? 드디어 공개되는 노래의 주인공, 하늘이 내린 목소리, 대한민국 대표 명창 김영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또 우리의 소리를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소리하는 김영임입니다. 오늘의 스타 국악인 김영임 씨는요, 19살의 나이에 국악계 데뷔, 벌써 소리 인생 51년 차가 된 국악계의 대모, 또 남편인 개그맨 이상해 씨와 금실조끼로도 유명하죠. 이제 요즘에 서울이 너무 막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전 또 물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자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지금 양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학생들과 워크숍도 하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자연 속에 둘러싸인 김영임 씨의 힐링 하우스. 그녀와 잘 어울리는 정갈하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독 집에 통창이 많은 이유,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하는 김영임 씨의 취향 때문이라는데, 경치를 보며 스트레스 풀기에 딱이네요. 오랜 세월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김영임 씨. 그런데 그녀도 건강 이상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한 4, 5kg가 사실은 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럴 때 상당히 정말 불편했었고, 그때 사실 몸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그 한 4년 전에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거는 볼이 아주 이렇게 그냥 통통하게 있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과거 살이 5kg이나 찐 탓에 노래도 잘 되지 않고 외적 자신감도 떨어졌다는 영임 씨. 슬림하고 이래야 또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얼굴이 일단 커지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리가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무릎에도 또 관절이 생기고, 살이 찌면서 혈압도 오고, 그다음에 그 고지혈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막 상당히 뭐 숨도 가쁘고 뭐 이러한 이제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막 갑자기 막 나한테 막 공포심이 오는 거여서. 평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했는데 살이 찐 이유, 그녀는 뱃살과 대장 건강 때문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배가 나온 것은 분명히 대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기를 많이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막 창자가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119에 실려서 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먹었으면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장 기능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장, 대장 이러면은 막 신경이 막 곤두 쓰는 거예요. 이런 사연 때문에 평소 대장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김영임 씨. 주방에 오자마자 찾은 건 다름 아닌 사과네요. 이 사과가 변비에 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물 한 잔 마시고 사과가 두 번째 먹는 게 일입니다. 과거 화장실에 가면 한 시간은 앉아있는 게 기본일 정도로 변비가 심했었다는 그녀. 대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살도 찐 것 같아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52kg에서 47kg으로 5kg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복부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몸속 내장 기관에 살이 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복부에는 위나 간, 대장 등의 다양한 장기가 모여 있는데요.
대장 속 유익균,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고 체내 염증 물질의 증가와 내장 지방이 점차 쌓이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에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각종 암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대장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